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결혼식에 파파라치로 무리를 빚었던 예비 장인의 불참이 확정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와 미국의 배우 메건 마클이 웨딩 마치를 올립니다. 오는 19일 정오, 영국을 떠들썩하게 한 왕위 계승 서열 6위 해리 왕자와 할리우드 여배우 메건 마클의 결혼식이 영국 윈저성의 세인트 조지 교회 예배당에서 열립니다. 보수적인 영국 왕실이 해리 왕자보다 나이가 많은 데다 이혼 여인 흑인 혼혈 마크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이 가까워지며 메건 마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메건 마클이 결혼식에서 어떤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게 될지, 아버지 토마스 마클이 참석을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식장에 누구의 손을 잡고 입장하게 될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파파라치 사진으로 무리를 빚었던 메건의 아버지 토마스 마클은 건강상의 이유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한편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 영역을 넓혀가던 메건 마클은 결혼 후로 슈츠 시즌 7을 끝으로 하차하며 연예계 생활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드라마 슈츠 시리즈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를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선보이며 사랑받았던 메건 마클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왕실 절차에 따라 일주일 뒤 공식 결혼의식을 재차 치른 뒤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보츠나와나 세이셸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KBS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계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